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쪽은 편집자 마로건입니다. 오늘은 니오쩌를 먹으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요리를 맡으신 파마 복근요. 아, 이분은 그거다. 이게 너무 신기했던 분. 연어들을 이제 계란하고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 올려넣어서 이렇게 먹는 건데, 이거 되게 독특해.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뭐죠? 참치 뱃살. 참치 뱃살이요? 네. 이거 누가 다 먹어? 지금 또 인스타. 저도 같이 좀 찍어요. 아, 그러지 마시죠. 아, 네. 오늘 우리 요리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요리할 게 일단 좀 트마카세 형식으로, 오마카세니까 이제 트마카세. 네. 스시도 준비했고 이런 사시미 같은 종류도 있고. 광어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광어. 와 세상에. 이거 어제 해서 함으로 숙성을 좀 시켰는데. 오, 진짜 거짓말이에요. 너돌리 머리 만지는 것 같아요. 처음 나오는 음식이 뭔가요, 그러면은? 일단 손질만 좀 하고, 그 연어 전번에 무친 거, 그거 출품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하려고. 왜 드신 거죠? 상태가 좀 괜찮나 안 괜찮나 좀 보려고. 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와사비 조금씩 얹어가지고. 저 와사비 없이요? 저 와사비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 와사비 진짜 나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와사비 향이 얼마 안 나는데? 연어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향이 좀 나는. 근데 연어가 진짜 내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깊어. 이건 뭐예요? 이거 이제 소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된장 네. 소스네요. 네, 그렇죠. 아, 오, 소스에 버무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윤기 보석. 이거 거의 애플 망고 수준인데? 이것도 개인칼인가요? 네, 개인칼이죠. 얼마짜리인가요? 이거 40만 원이요? 저번에 오셨던 분이 얼마였죠?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더 비싼 거요? 저건가요 혹시? 네. 만져봐도 돼요. 나 주시고 좀. 뭔가 공기가 유래를 이 와중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아, 예, 예. 오, 이거다. 이게 니오들이 나왔던 거야. 와우, 이거 이제 비벼 먹나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번 떠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퍼뜨려서 비벼서 드시면 돼요. 어떻게 떠 먹지? 제가 먼저 한번 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야, 먹어봐. 예. 아까 수염이 나오잖아요. 아, 수염 공개 한번 합시다. 그냥 시원하게. 봐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유튜브에 모자이크 해줄게. 아, 그래요? 어, 알겠어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공개를 하고 먹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너무 추잡스럽게 막 이러면서 공개되는 것보다는. 네가 그러니까 더 웃겨. 아, 이제는 계란 한번 비벼가지고. 와, 나온다. 아, 죽었어야 되는데. 아, 비벼가지고. 와, 시트 맛도 와.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아, 개 맛있어 보이는데? 보여드릴까요? 사진 존나 못 찍는다. 뭐 맛있게 뭐 드릴까요? 콜라도 하나만 부탁드려요. 존나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연어가 굉장히 담백한데 네. 계란 담백함하고 어울려서 느끼한 게 아니고 각자 담백한 그 맛이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러면 일단은 이거 완하나님 다 드리죠. 어, 진짜요? 네. 저 다른 거 다 먹으려고요. 이렇게 시험 들더니 간제비가 됐구만. 양장이 됐구만. 와우. 드셔도 돼요. 이거요? 네네,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와사비하고. 자, 일단 저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참치 맛을 좀 아는 편이거든요. 제대로 보급이에요. 저는 맨날 3만원짜리 드시잖아요. 네? 네? 저는 맨날 3만원짜리 먹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 저 은행 골 많이 갑니다. 오, 간장 뭐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아, 간장 먹어. 야, 대박이 납니다. 아니, 본인은 회를 먹고 저는 간장만 먹으라고요? 아, 빨리 간장 먹어. 빨리 간장. 간장 먹어. 간장 먹어! 아, 짜질 않구나. 그치, 약간 단짝 찍어. 야, 찍어 먹어. 찍어 먹어. 찍어 먹어. 야, 이게 맨날 3만원짜리만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호강 안 해요, 진짜 오늘. 아, 훈훈하네요. 아, 간장 찍어 먹으라 이 말이고. 이거는 이제 중뱃살. 어. 중뱃살. 저건 이제 대뱃살. 중뱃살의 비주얼은 대충 스팸 같아요. 식감이 중뱃살이 좀 더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뱃살이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중뱃살이 맛있어요. 이 식감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위가 더 비싼 거예요? 대뱃살이 제일 비싸. 근데 향이 진짜. 너 입맛이 싼 거야? 우리 맨날 3만 원짜리 먹으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해? 오, 너 너무 잘한다. 이번 참치랑 사주 참치밖에. 누가 그렇게 와사비를 많이 먹으래? 이거. 이거. 빨리 맛있어서 분석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우니! 우니! 우니 중에 이제 시장에서 좀 괜찮은 걸로 사왔고. 우니 우니! 이제 홋카이도 건데. 우니? 한 판에 18만 원. 이게 18만 원이라고? 저도 와 대박. 우니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될까요? 성게 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성게 소예요. 그 성기? 네, 네. 성기. 네, 그거. 저희는 어떻게 매주 성기를 먹네요? 무늬를 이렇게 해서 간장 살짝 그리고 이대로. 와, 기승전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급스러운 그 담백함이 끊이질 않아. 꽉 차있어. 꽉 차있다고. 꽉 찼다고. 아,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새우. 지금 잡았는데요? 아니, 제가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희 직원들이. 아, 좀 빨리 줘. 지금 사람 몇 시대? 근데 그게 있어요. 셰프님이 주신 거라 제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셰프님이 상관없대요. 빨리 줘. 빨리 줘. 아, 진짜. 맞아. 편집자님 드셨나요? 네? 드셨죠? 아니요. 아, 다행이네요. 편집자님 드셨다고 하니까. 아니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먹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네. 저도 좀 먹어봐야. 아, 그렇죠. 당연하죠. 셰프님은 이제 좀 크시니까 제가 김 큰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캠 쪽 카메라 이쪽입니다. 아, 찹쌀이. 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바다의 맛이 많이 난다랄까? 바다의 맛이 뭐예요? 약간 뭐랄까 그냥 비릿하고. 어, 그건 그 안 좋은 말 아닙니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비릿하다고? 내가 바다 안에 있구나. 익사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까? 숨 막혀가지고? 아니죠. 바다에 짠물 때문에 짜가지고 못 먹겠다 이 말입니까? 또 어떻게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 이제 저 그러다 망해서 보시는 거 같아요. 좀. 신기하다. 약간 노란 줄이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줄기인가 약간? 드셔도 됩니다. 뭐... 아, 네. 아저거 같다. 더 비싼 방어 느낌? 그렇죠. 방어 맞아. 방어 느낌 나. 같은 전갱이 까여가지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주시는 거예요? 네. 기대한 제가 바보야. 에비. 아마에비.
맛있어요. 극한 직업이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아니, 자, 보셨죠? 새우 좀 하나 먹어주실래요? 아니, 자, 자 주인장. 예. 일단 새우가 어디 거야? 바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우와. 맛있네. 와, 레몬물에 이렇게 미치는구나. 아, 근데 이건 진짜 죽는다. 진짜 먹으면 죽는다, 이거. 이거는 환상의 독이야. 오니, 하, 오, 와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이거 약간 느끼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아니에요. 사치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미쳐요. 그래요? 무바람 무바람 제가요? 예예 무바람 먹어본 사람 무바람 먼저. 제가 또 첫 경험을 했었으니까. 야야야 와, 진짜 담백해. 존나 맛있다. 처음 먹은 게 존나 맛있다. 자, 이제 대망의 그것입니까? 마제소바. 아, 내가 진짜 마제소바에 약간 환장한 사람이야. 마제소바 뭐예요? 그 마제소바가 그 라면집에서 파는 건데 볶음면이에요, 약간. 어. 난 라면집에 가면 마제소바에서 마제소바를 먼저 시켜 먹어. 진짜 이쁘다. 이 진짜 이뻐. 그래서 이렇게 비벼 드시면 돼요. 와. 와, 이거 맛없을 수가 없거든. 일단 너무 오늘 잘 먹었고. 네. 오늘 되게 또 호화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고급스러운 재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생선들부터 해가지고 평상시에 먹어보기 어려운 음식들이고. 네. 사실 시일 안 된다면 재료값은 어느 정도 나나요? 만약에 이걸 가서 사 먹는다면은 제자리수 되겠죠. 원래는 만화님한테 좀 음식 대접하고 싶어서 25절에 좀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목표는 다 세웠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그냥 행복하게 일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가서 일본에서도 몸 조심하시고. 네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25절에 또 여러분도 안녕히 가시고 야식 드세요. 우리 맛있는 세자리수 음식 먹었거든.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카 스키테 스키 스키테 도레다케 주요이요 사랑